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내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기가 뜨겁습니다. 기독교계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후보자들은 교회를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일부 목회자들은 지지이사를 피력하는 등 기독교계에서도 그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 CBS 토론에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2022 기독교 대선행동 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성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 본부장이신 이상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얘기를 하기 앞서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11월 초쯤에 있었던 네. 일인데 뭐 보수 연합 기관이 이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다가 네. 논란이 된 적이 네. 있었잖아요. 네. 여태까지 연합 기관 이름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게 가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 뭐 우선 뭐 공직선거법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이 종교기관에 누구든지 종교기관의 그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서 구성원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한다. 이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지금 이 경우가 선거운동에 해당되느냐 이건 좀 뭐 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 선거운동에서 이 정당 내에서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 뭐 지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종교기관에서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목사님들로 하여금 정치적 영향력을 교인들한테 행사하지 마라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종교기관의 연합기관의 목사님들이 이런 선언을 했다. 이것은 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목사님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교회 구성원에게 행사하겠다. 이런 거니까 법에 정확히 위반되는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다. 부적절한 행위다. 네. 근데 이제 연합기관 차원은 또 처음이긴 했지만 목회자분들 개인 분들 이렇게 보면 지지 발언도 많이 하시는 걸 네. 보거든요. 네.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공개적으로 지지선을 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미치는 영향? 아까도 네. 그 영향력을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이제 목사님들께서 만약에 설교 시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공직선거법에 정면으로 위반이 되는 거고요. 아, 설교 시에는? 사실 설교 시가 아닌 뭐 개인적으로 지지선을 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속한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은 굉장히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정치적 견해가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뭐 A당을 지지하고 어떤 분은 B 후보를 지지할 텐데 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번 선거에서는 A 후보를 지지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교인들 사이에 분란이 생기죠. 교회라는 게 일치가 중요한 거고 화해가 중요한 건데 목사님이 오히려 앞장서가지고 교회를 가르는 행위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어쨌든 그래도 목회자 한 사람도 어떤 시민의 일환으로 네.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견해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걸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시민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정치적 견해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특징이 뭡니까? 목사님들의 그 영향을 무엇이든지 굉장히 교인들이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목사님께서는 그 한마디가 천군과 같은 그런 가치를 그 중요성을 지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입장이 같으신지 아니면 뭐 저는 뭐 공적인 영역에서 목사님들이 어떤 의견을 표시하는 것과 사적인 영역에서 표시하는 것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분한다. 아까 뭐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목사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시민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개인적인 어떤 뭐 지지자에 대한 이야기나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목사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교회성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적 영역에서 어떤 정치적 의견을 표시하는 것과 교회라고 하는 공교회성을 가지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 문제뿐만 아니라 공교성을 지키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어떤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 단체나 이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사유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사적인 영역에서도 어떤 특정한 지지자를 이야기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무런 이유 없이 단순히 내가 좋다, 싫다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측면에서나 아니면 목회자로서의 어떤 직업윤리적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정말로 정치 이야기를 하려면 뭐 좀 더 깊이 있는 성찰과 또 깊이 있는 연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나는 목사고 우리 어떤 내가 책임지는 어떤 교회 공동체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어떤 지혜와 또 어떤 성서적 해석을 제공하는 거다, 나누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항변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모호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얘기 먼저 해볼게요. 목회자분들이 어떤 특정 후보나 이런 선거시에 지지를 했을 때 선거법 위반의 행위들이 네.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릴까요? 네네. 예. 그 이제 얼마 전에 보도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4.15 총선 당시에 서울의 어느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벌금형 50만 원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지금 설교 시간에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종종 있고, 이걸 직접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약간 돌려서 그렇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또 문제가 되죠. 예를 들면 마귀 세력한테 표를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누가 들어도 어느 정당을 지칭하는지 뭐 어느 후보를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목사로서 예언자적으로 이걸 갖다가 성도들을 뭐 계도 내지는 지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이 현대 사회가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이 각 분야마다 영역마다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과연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뭐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당연히 목사님의 그런 뭐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걸 존중해야 되겠지만은, 과연 목사님께서 어떤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게 성경 해석이냐? 성경 해석하고 다른 거죠. 또 뭐 어떤 분들은 물론 이제 깊이 있는 뭐 성경 해석에 따라서 그런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박 목사님께서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많은 경우에 별로 근거가 없어요. 왜 이 후보를 지지하는지, 왜 이 정당을 지지하는지 별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께서 본인들께서 하셔야 될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셔야 되고, 이 지금 이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모두 본인이 그 답을 제시하고 성도들이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난처하다. 현대사회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져 있고 어떤 전문성이라는 것이 이제 다변화되어 있는데, 목회자로서 모든 걸 다 예. 이제 안다고 하는 태도에서는 좀 지양해야 되고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정치윤리에 대한 정립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한국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반복되냐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영역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정립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사실 한국 교회는 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 시대에 겉으로는 이제 종교 분리를 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군사 독재와 결탁해서 이익을 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도 결국에는
기독교 정치윤리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논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지금 21세기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적 영역이나 공적 영역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많은 성도들이 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담론들이 좀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아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말하지 않아도 그런 윤리적 측면에서 어떤 담론을 혼한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어떻든 시민으로서 선거에 참여해야 되고 또 투표도 해야 되니까 개인적인 문제와 공적인 문제 혹은 공교회성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자꾸 뒤섞이는 것이 한국교회인 것 같아요. 저는 한국교회가 90년대 이후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립적인 담론을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들 말씀 듣고 투자를 하거나 뭐 경제를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윤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기독교 경제윤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제윤리에 대한 담론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더 이상 특정 목사님의 특정한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아하. 기독교 정치윤리가 지금보다 좀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진행이 된다면 특정 목사님들이 말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이상 정치적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변호사님,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맞고 목사로서 맡은 일들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했는데도 네. 왜 여전히 여러 목사님들이 네. 심지어 이게 문제가 될 것 혹은 네. 이게 네. 우리 성도들에게 갈등이나 아니면 어떤 강요처럼 네.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네.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목사님들께서 첫 번째로 설교 시간에 설교를 그런 설교를 하실 때 모두 본인하고 생각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보통 이제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노령화 고령화 되면서 나이 드신 신자가 많이 계시니까 뭐 평소에 얘기해 보면 뭐 다 목사님 생각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설교 시간에 편하게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저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처럼 이른바 애국심의 발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볼 때는 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든지 이 정당이 만약에 뭐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 그럴 경우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본인이 볼 때는 나라를 위해 산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현대사 이 복잡한 것을 어떻게 목사님께서 이 나라가 앞으로 갈 바를 이 일반 성도들보다 더 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실 수가 있는 것도 같고 세 번째로는 이게 좀 연장이 되는데 목사님들께서는 이 교인들한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다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또 강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신앙의 문제도 상담하고 뭐 가정 문제도 상담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또 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침을 주셔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그러면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우리 이 교인들을 갖다가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계속 말이 반복이 됩니다만은 네. 이 현대 사회에서 누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지침을 주겠습니까? 그 교회 구성원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목회자가 과거에 이제 뭐랄까요 계몽적으로 하나님의 뜻도 이렇고 시대를 분별하는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했던 필요가 있다면 지금 그런 얘기 계속 해주시는 거거든요. 네. 어떤 영역들이 전문화되고 이렇게 세분화되니까 목회자가 특별히 이런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또 정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얘기하시니 입장이 좀 다르실 수도 있겠다. 목회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데 대한 고민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목회자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나 한계선을 제공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한국교회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반복해서 목사들이 어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냐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 설교라고 하는 것이 공교성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공적 영역에 선포된다는 생각을 못 하시기 때문에요. 한국교회가 뭐 많이 성장을 해왔다고 하지만 그건 양적 측면에서의 성장이고요. 한국교회는 꽤 많은 부분이 있어서 목회자 한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사교회화 되어가는 거죠. 개인의 또 소유가 되어가는 것이죠. 정말로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때로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나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함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라고 하는 설교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 또 외적 성장과 관계없이 신학적 측면에서 기독교 근본주의 성향이 강하고요. 신앙을 내적인 신앙의 문제나 개인적 윤리의 문제로만 자꾸 다루니까 목회를 할 때도 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교회가 공적인 것이냐라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자꾸 자신의 생각을 전파하고 강요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론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교회론에 있어서 신앙의 문제를 또 목회자를 지나치게 우상시하거나 또는 가부장적인 어떤 인식론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그 어떤 위계적인 구조 속에서 이 교회가 움직여가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식의 문제는 반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다란 형태의 규모의 교회를 이끌고 있는 담임 목사님들끼리 또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도 자체는 뭐 좋은 거긴 한데요. 그것이 정말 그 교회와 다양한 입장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도 좀 제기가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리스도인이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공적인 의미, 건강한 의미의 공적 참여와 교회가 스스로 권력화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정치적 참여 혹은 그리스도인의 공적 영역에서의 공적 책임의 문제하고 목사님들이나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 또는 뭐 힘을 가지고 있는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그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권력과 결탁하려고 하는 이 종교 권력의 어떤 정치적 권력화의 문제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지만 종교적 영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죠. 정치적 영역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서 평가받는 영역이거든요. 네. 종교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지금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정치적 영역에서 어떤 사회적 영향을 형성하겠다는 생각 자체는 건강한 형태의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참여라기보다는 교회의 권력화 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비판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속 권력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교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런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이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말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 애국심과 나라를 사랑하고 시대를 뭐 분별하고 그게 용어가 같더라고요, 언어들이. 근데 어떨 때는 공적 책임과 공적 역할이고 어떻게 보면 권력화의 과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변호사님 정치의 기독 시민으로서 네. 혹은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는 건 중요하다고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이걸 관심 가져야 하는가? 네.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뭐 당연히 한국교회 교인들도 시민으로서 민주 시민으로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특별히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은 사실 그 영향력이라는 게 5년 넘어서지 않습니까? 뭐 10년, 뭐 15년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미국에서도 이제 어느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법관을 그 지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법관 헌재 재판관 일정 부분 대통령이 지명하니까 대법관 아닙니다만은 뭐 그런 식의 굉장히 이제 우리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정치에 대해서 영향을 이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이 방법이 지금처럼 뭐 목사님들께서 갑자기 뭐 지지선을 한다든지 또 설교 때 특정 후보를 또 지지한다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교회 내에서 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번 대선에 나온 후보들의 정책을 갖다 서로 간에 비교하면서 토론해 본다든지 이런 건전한 대화 이런 것들이 좀 교회 내에서 오히려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교회 내에서는
목사님께서는 뭐 일방적으로 어떤 지지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른 교인들은 그런 정치 얘기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정치 얘기를 가급적 교인들하고는 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교회 내에서 서로 많이 대화를 하고 그다음 저희가 이제 그 기운실에서 그 토크 프레이 보트 운동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토크 먼저 많이 얘기를 하자. 정책들을 많이 서로 공부도 해보고 얘기를 하자. 그다음에 프레이 열심히 기도하고 보트 반드시 투표하자 이런 운동이거든요. 교회 내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후보들의 공약도 비교를 하고 그래서 서로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나는 이런 점이 좋더라 얘기하고 그리고 또 각자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반드시 투표하자 이렇게 나가야지 건전하게 형성이 네. 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대선이나 선거 얘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선교하는 방식에서 이번에 이런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지금 대선 후보 경쟁이 다 끝나고 이제 다 이제 정해졌지만 두 여당이 야당이라 정책이나 비전 얘기 너무 없고 뭔가 비방이나 어떤 그런 얘기만 있는 것 같다 하는데 우리가 주로 듣기로는 어떤 정책이 어떻게 좋은지 이 기독교적으로 옳은지 아닌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건전한 선거의 참여 방식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이야기를 잘 꺼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는 정책을 위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제도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떤 사회를 지향하느냐의 문제가 정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정책의 문제는 관심이 없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정당이 권력을 잡느냐에만 되어 있다면 그것은 굳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 참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권력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회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왜곡된 형태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권력화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나서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네. 이것이 단순히 그냥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참여하면 된다. 이것은 종교적 측면에서의 좋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정치적 영역에서 이루어질 것은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기독교적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소위 말하는 개인적 차원이나 아니면 내면적 차원에서의 어떤 영적 차원에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공적 영역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치들이 모여서 그런 방향이나 어떤 한계가 정해지면 그걸 기반으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저도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대선이든 총선이든 어떤 정책을 통해서 어떤 사회를 꿈꾸느냐를 보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교회가 선거 참여하는 방식이랄까 네. 아니면 정책이 공약을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네. 교회가 어떤 입장을 갖고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교회 정치 참여는 이제 금방 박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 공약이라는 것, 공약이나 이런 것을 교회 내에서 많이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투표하고 이런 식으로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 기운실이 이번에 이제 뭐 그동안 선거에서 했고 앞으로도 합니다만 공명선거 감추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모든 뭐 기독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선거가 공명하게 돼야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특별히 모니터링 사업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이제 설교 때 자꾸 뭐 그렇게 어느 정당이나 또 후보자 지지하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막으려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주변에서 만약에 목사님들이 그런 좀 발언들 하신다 그러면은 뭐 저희들 기운실이나 또 다른데 좀 신고도 해주시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제 뭐 사실 이제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레이스로 들어가면 뭐랄까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다라든가 뭐 그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 듣고 싶은데. 뭐 아직은 뭐 구체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 생각에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책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분명히 서로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시켜서 그런 고민들이 이제 돼야 되는데 단순히 호불호의 문제, 나는 저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싫다, 나는 저 정당이 좋다, 싫다의 문제만으로서 평가하는 것이 한국의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아직 한국 교회 내에서 정치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신학적 토대라든가 또는 신앙적 측면에서 그러면 그런 어떤 공적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 과거에 주어진 익숙한 방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절대로 정책의 문제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정책의 문제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저는 앞으로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그 정치 권력화하기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정책의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 측면에서 바라볼 것인가에서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현실에서 정책의 문제가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책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공적 영역이나 정책에 참여를 한다면 저는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의 한국 사회의 어떤 정치 영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시간이 뭐 많지는 않아가지고요. 그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께서 너무 지나친 간섭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정책을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도 했지만 어쨌든 더 나은 선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거를 하고 그걸 하기 위한 좋은 역할을 하려면 두 분께서 생각하실 때 목회자나 혹은 교회나 이제 기독 시민에게 어떤 역할을 당부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번 묶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하고 그다음에 목사님들이 이 선거에서 이 점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데 뭐냐면은 이 후보가 이 정당이 교회의 이익이 도움이 되는가 이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그러니까 이 자기 희생이라든지 또는 사랑이라든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런 가치 이런 것에 관해서 어떤 후보나 특정 정당이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가 이걸 판단의 기준으로 저는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후보가 되면은 뭐 미션스쿨에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더 있을 것인가 혹은 이 후보가 되면은 교회가 건축하는 데 쉬워질 것인가 물론 뭐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요. 정말 이 후보가 되면은 아,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다 혹은 아, 정말 이 후보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가 명확하게 더 드러나겠다 이 후보가 되면은 이 사회적 약자들이 더 배려를 받겠다 이런 관점으로 선거를 바라보고 투표를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봉 목사님.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목사님들이 그런 교회를 사유하면서까지 또는 설교를 사유하면서까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나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또는 맹목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 중심의 어떤 급진적인 어떤 뭐 변화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뭘까요? 추종자로 만들어 왔죠. 목사의 추종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으로 한국교회가 좀 더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성도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적 영역이나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 구조나 아니면 신앙 교육 혹은 신학적인 이해가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뭔가의 정치적 영역에서나 공적 영역에서나
올바른 또는 건강한 형태의 참여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부분이 되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일부 목회자분들께서 내가 이거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오히려 지양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진짜 신앙의 이름으로 이 나라에서 선거나 정치를 통해서 이거를 잘 실현하려면 그만큼 사실 겸손하면서도 전문적으로 관심도 가져야 되고, 또 목사님만 의존한다는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도 이제 고민하는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이제 3개월여 남았습니다.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다양한 정책들을 보실 때 이게 교회의 이익이 되느냐, 이거를 보기보다 과연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CBS 토론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